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에 북한 때문에 전 세상이 좀 시끄럽습니다. 미국에서도 북한 때문에 말들이 많고 하루빨리 통일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우리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에서 한번 북한식으로 한번 인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한 번씩 보시고 반갑습니다 라고 마지막을 좀 높여가지고 반갑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많이 웃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스마일이 무엇의 약자인지 아세요? 스마일 하면은 모르세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스 해보세요. 스쳐만 가도 웃고, 마 마주봐도 웃고, 일 일부러도 웃자. 아, 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 한번 웃어보세요. 한번 크게.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그 이 교회 한 5년 전에 우리 동북부 지역 목회자 송년 파티가 있어가지고 잔치가 있어가지고 이 교회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5, 6년 전인 것 같은데 눈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가족 전부 왔었는데 아, 이 교회 보면서 야, 이런 교회는 누가 담임을 하시나, 어떤 대단한 목사님이 이런 큰 교회를 하시나 라고 봤더니 우리 고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때 마음에 뒀던 그런 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여러분들과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섯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할 건데요. 설교 주제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몸으로 비유해 보자면은 첫째, 우리의 눈이 참 중요해요.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시야가, 신앙의 시야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에 대해서 첫째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일 새벽에는 여러분 내일 새벽에 많이 오세요. 내일 새벽 설교가 중요합니다. 내일 새벽에는 신앙의 체온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체온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제대로 살 수가 없는데 신앙의 체온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는 신앙의 발입니다. 발. 우리 신앙은 항상 우리 내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도 이렇게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정복해 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회를 정복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토요일 저녁에 살펴보겠습니다. 주일 아침에는 신앙의 손입니다. 신앙의 손을 열심으로 움직여서 교회를 세워야 할 텐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토요일 주일날 아침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앙의 심장입니다. 우리 심장은 소명입니다. 소명.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가슴에 항상 품고서 살아야 한다라는 주제로 주일날 저녁에 또 여러분들과 2부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차적으로 쭉 들어보시고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요즘에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수요일날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제가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갔는데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가히 친척들과 가족들을 전부 모아놓고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설교를 했어요. 설교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베드로는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머리 위로 성령이 떨어졌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못하는 도중에 말씀을 듣는 도중에 성령이 떨어져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이 2000년 전에만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늘날에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998년도 12월 25일이었는데요 제가 그때 유학생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 제가 미국인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 미국인 교회에 어떤 한 교수님이 그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원래 그 교회에 다니시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교수님을 하고 계시는 화이트 아메리칸 미국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텍사스에 가면은 그 라이스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라이스 대학교 명문 대학교인데 그 라이스 대학교의 화학과 교수입니다. 화학과 교수인데 그분이 오셔서 이제 그냥 설교를 했어요.
평신도지만 목사님이 이제 한번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아주 간단한 설교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하늘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런 말씀, 아주 간단한 말씀을 가지고 한 10분 정도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잘하시는 분도 아니고 화학과 교수니까 뭐 떠듬떠듬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성령의 권능. 이 성령을 받으니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그 임재에 관한 확신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죽으라고 하면 죽겠구나. 아,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믿음을 가지고 죽으라면 죽겠구나. 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확신, 하나님에 관한 확신, 그게 굉장히 강하게 들더라고요. 아, 이래서 순교라는 것이 가능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집에 와가지고 우리 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와, 여보, 내가 오늘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모르겠다. 오늘 말씀 듣는데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처음으로 내가 처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한 5년 지나가지고 하나님부터 콜링 받아서 신학교를 가고 목회를 하게 됐는데,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결국 제가 깨달은 사실은 뭐냐면은 성령은 어떤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듣는 사람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을 갈급한 심령으로 갈구하고 찾고 구하면은요,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그 어떤 장소에서든지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다섯 번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해 나갈 건데 이제 천천히 해 나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마음을 활짝 여세요. 성령이여 내게 오시옵소서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성령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이게 갈급한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시간에 이제 제가 이제 성령의 눈에 대해서, 그 신앙의 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 것인가.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죽으신다면은, 돌아가신다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에 가면은 가장 어색스러운 게 그런 순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처음 봤을 때, 아, 예수님을 보든지 이제 성부 하나님을 만나든지 처음 만나면은 어색스러운 게 내가 뭐라 해야 할까 하다가 사람들이 보통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이렇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할 말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평상시에 이렇게 긴밀하게 이렇게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할 말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드릴 것인가, 그 보여드릴 것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흰옷이라고도, 흰옷을 준비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의 조우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보여드릴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항상 염두에 가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디슨 잘 아시죠? 발명왕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그런 말을 했어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거기서 물론 강조되는 말은 99%라는 노력이라는 말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천재도 노력하지 않으면 별 볼 일 없다, 그런 말입니다. 노력을 열심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디슨이 이제 죽기 직전에, 한 2년 전에 82세의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때 에디슨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처음에 영감이 잘못되면 그 노력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처음에 영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99%의 노력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정말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처음에 1%, 처음에 영감, 처음에 목표, 그것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참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침팬지하고 인간은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침팬지하고 인간의 유전자 구조가요 98.77%가 똑같습니다. 거의 99%가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딱 1%만 인간하고 침팬지가 다른 것입니다. 근데 그 1%가 인간과 침팬지에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큰 간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1%가 중요해요. 저도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아무리 뭐 똑똑하고 잘나고 해도요, 사실 겉보기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 사람 생긴 만큼 우리도 잘생겼고 그 사람 입는 만큼 우리도 웬만한 것 입고요. 제가 보니까 언젠가 그 유명 정치인이 나와서 TV에 나왔는데 보니까 내가 찬 넥타이하고 똑같은 넥타이를 타고 있더라고요. 와, 저 사람이랑 나랑 큰 차이가 없구나. 또 클린턴 대통령 말 들어보니까 던킨 도너츠를 이렇게 즐겨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던킨 도너츠 맛있게 잘 먹는데 뭐 큰 차이가 없어요 보니까. 이렇게 워렌 버핏도 미국에서 두 번째 부자라고 하지만 그가 살던 집은 사실 그가 젊었을 때 살던 집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아주 조그만 집에서 3베드룸인가 거기서 살고 있대요 지금도. 뭐 우리 3베드룸이나 그 사람 사는 3베드룸이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뭔가 1%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성공과 다른 사람의 실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 1%가 무엇인가?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잘할 것인가? 결국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겉보면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찬양대 와서 찬양하고 뭐 봉사 열심히 하고 뭐 직분 가지고 겉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어떤 자는 불의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자는 내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 1%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큰 차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그 1%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할 그 1%인 것입니다. 오늘 구절 고린도 후서 4장 18절인데 한번 4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후서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어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결국 신앙을 판가름하는 1%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그에 따라서 그 1%가 결정이 되고 그 1% 때문에 우리 나머지 신앙의 99%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사람은 그 눈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눈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내 앞에 있는 훤히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1%이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국 마지막에 결론이 99%의 신앙이 결정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신앙생활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바라보게 되는 것인가?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인생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종교인 중에서 아주 크게 회자가 됐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찾고 이야기를 많이 화제거리로 떠올렸던 그 인물 중에 하나가 중광 스님입니다. 중광 스님 들어보셨어요? 중광 스님이라고 그림도 뭐 잘 그리시고 뭐 해괴한 말도 말 많이 하시고 뭐 이상한 행동도 많이 하셔가지고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돌아가셨어요 이제. 근데 그분이 죽으면서 법문을 하나 남겼습니다. 법문 마지막 자기가 이제 평생 동안 이 수도하면서 얻은 결론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고 죽은 거예요. 그 법문이 뭔지 아세요? 괜히 왔다 간다. 그게 법문입니다. 괜히 왔다 간다라는 게 괜히 왔다 간다. 괜히 왔다 간다. 그 사람이 평생 중으로서 자기가 갈고 닦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해서 얻은 결론이 괜히 왔다 간답니다. 예. 근데 뭐 그분이야 어떤 의미가 있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탐구하셔가지고 그런 결론을 냈겠죠. 근데 거기서는 뭐 불교에서는 그게 말이 달란가 모르겠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요, 괜히 왔다 간다는 인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내가 그냥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어떤 목표가 있어가지고 그 목표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최대 고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의 최대 고민 중에 하나가 내가 빨리 죽을 것인가 빨리 죽지 않을 것인가, 그게 최대 고민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역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가는 것마다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그래서 빨리 죽고 싶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으면 안 될 것 같아. 왜? 자기가 죽으면은 누가 전도할 것이며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그것이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죽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아는 자들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노라라고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요약해서 정확하게 말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는 것이 유익이라고 한 말은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미련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죽으면은 천국에 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것보다도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익입니다. 이익. 근데 그 자체부터 의심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시는 이제 선배 목사님인데,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좀 꽤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을 옛날에 우리 교회에 이제 불러가지고 부흥회를 했었는데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권사님이 이제 임종예배를 드리게 되셨대요. 금방 이제 돌아가실 것 같아가지고 가서 임종예배를 드려가지고 이제 모여가지고 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권사님 잘 가세요라고 이제 하고는 다 끝마쳤는데 갑자기 권사님이 포르 마지막 순간에 큰 소리를 지르시대요. 좀 깜짝 놀랐대요. 근데 마지막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나는 살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아, 내가 이제까지 성도들을 잘못 교육했구나. 자꾸 복받으라고 그러고 이 세상적인 것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천국에 갈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았구나 라고 목사님이 회개를 하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의 그 목회가 바뀌셨어요. 그 다음부터. 그전에는 자꾸 이제 복받으라고 이렇게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처세술 같은 것을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죽음에 대해서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목사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가만히 생각했을 때 죽는 것이 본인에게 유익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그에게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뭐 사도들이나 그런 사람들만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목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 모두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표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목표를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1976년에 미국에서 이제 발행된 책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책이 Life After Life라는 책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책이죠. 그 책은 이제 레이몬드 무디라는 박사가 쓴 책인데, 이 사람이 이제 철학과 교수였어요. 철학과 교수에다가 교수를 하면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그 주제가 자기의 박사학위 논문이 그거였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이제 가르쳤어요. 근데 학생들한테 레포트를 쌓고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레포트를 쌓고 오는데 꼭 그 레포트 내용 중에 하나가 나는 아는 친척이 있는데 그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근데 죽었다가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리포트를 종종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을 품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의과대학으로 진학해요. 교수직을 그만두고. 그래서 의대 교수가 된 다음에 그 이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150명을
모집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 결과를 쓴 책이 바로 Life After Life,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책이 돼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1978년도 판입니다. 지금도 아마존닷컴에 가시면은요 중고 책을 살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아마존닷컴에 가서 중고로 샀는데 영어 물론 영어로 돼 있는데 한 2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 150명을 상대로 이제 인터뷰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어떤 비슷한 경험을 다 한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은요 제일 먼저 우리의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간답니다.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영혼이 빠져나간 다음에 어떤 어둡고 깊은 터널을 그 영혼이 막 통과를 한대요. 한참을 통과하는데 통과하다 보면 마지막에 어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빛이 나온답니다. 그 빛을 보면은 그 빛이 이제 그 빛 앞에 서게 되는데 그 빛이 그렇게 물어본대요. 너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나에게 보여줄 만한 그 무엇을 했느냐? 나에게 한번 보여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고 나서 그 말을 끝내고 나서 어떤 파노라마 영화처럼 어떤 영상이 앞에 딱 펼쳐지는데 그것은 자기가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평생을 살았던 모습이 쫙 지나간대요. 한순간에 다 볼 수 있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데요. 어떤 때는 남 몰래 나쁜 행동을 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있잖아요. 거기서 드러나면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막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된대요. 반대로 아무도 모르게 아주 좋은 일 한 것들 있잖아요. 남을 어려운 사람들을 아무도 모르게 도와줬다든지 그런 것들 장면이 나오면은 또 너무도 기쁘대요. 자랑스럽대요. 그러다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너는 아직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으니까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돌아온 사람이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시 깨어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틀 만에 깨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분 만에 죽었다 10분 만에 깨어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을 지은 책이 그 책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책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그들의 인생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전에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죽는 지금 살아서 죽는 그 순간까지가 인생의 목표였어요. 근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바뀐다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아 죽음 이후에도 진짜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그 세계를 준비를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겠구나. 정말로 도덕적으로 정말로 다른 사람들 사랑하면서 정말로 절대자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구나라고 완전히 그 삶의 태도가 확 바뀐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은 영원한 세상을 한번 보니까 그들의 세계가 또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목표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인 특히 기독교인들은 영원한 세상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지금 변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거의 똑같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아직 영원한 세상을 모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자가 많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제 동생이 다섯 명인데 전부 여자입니다. 일남 오녀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녀가 둘이 있는데 전부 뭘까요? 딸입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하고 그러면 막 화가 나요. 막 누가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이 여자 목사에 대해서 막 그렇게 반대하시더래요. 근데 어느 날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거야. 여자 목사가 여자들도 목사가 될 수 있다 막 그렇게 입장이 바뀐 거예요. 목사님 보니까 왜 이 목사님 이 장로님 바뀌셨나 알아봤더니 그 딸이 신학대학교를 간 거야. 저도 딸이 둘이다 보니까요 여성 문제에 관심이 참 많아요. 그런 책도 많이 읽어요 제가. 딸 둘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 딸들은 손재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손재주가 별로 안 좋은데 우리 딸들은 이제까지 제 기억으로
뭐 아버지 날이라든지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되면은 카드를 만드는데 한 번도 사서 카드를 준 적이 없어요. 자기들 다 만들어요. 또 제 생일 때도 자기들이 공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선물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손재주가 너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은 학교에서 찰흙을 가지고 이제 뭘 만들라고 하잖아요. 찰흙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라 하면은 열심히 만들어요. 딱 세우잖아요. 꽈당하고 넘어집니다. 균형이 안 잡힌 거예요. 보니까 손재주가 없으니까 어떻게 균형 잡히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균형이 깨진 것입니다. 균형이 깨지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손재주는 좋은데 제가 딸들을 많이 사랑해요. 그래서 딸들이 어렸을 때 그린 그림들을 지금 다 모아놨어요. 수백 장 되는데 애들도 모르게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시집가고 그러면은 돌려줄까? 아니면 내가 은퇴하고 나서 하나씩 하나씩 다 볼까? 이제 뭐 그런 것도 다 모아놨어요. 이제 성도들이 주는 저에게 쓴 편지 같은 것도 저는 다 모아놓습니다. 왜냐하면 은퇴한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려고 지금 바쁘니까 대강 하고. 근데 우리 딸들이 이제 어렸을 때 그린 그림을 보면은 균형이 깨져 있어요. 보면은 엄마의 얼굴이 전체 한 3분의 2입니다. 얼굴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몸은 조금, 다리 조금 하고 얼굴이 이렇게 큽니다. 얼굴 중에서도 어디가 가장 클까요? 눈이 거의 절반입니다. 이게 왕눈이야. 코는 조금, 입은 좀 약간 크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애들이 그런 그림을 그릴까요? 하루 내내 어렸을 때는 엄마의 눈을 가장 많이 쳐다보는 거야. 그렇죠? 엄마의 눈을 가장 많이 쳐다보니까 엄마의 눈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자꾸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면요, 하늘이 크게 보입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근데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비즈니스를 바라보면은 또 그것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생각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영원한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원한 것이란 것이 무엇일까? 지금 계속해서 영원한 것이 중요하다. 보이지 않지만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집중해야 할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원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이 영원합니다. 두 번째 또 뭐가 영원할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그럼 세 번째로 영원한 게 뭘까요? 사람의 영혼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없어지지만 영혼은 계속 존재합니다. 그리고 육체도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결국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인간의 영혼이 영원한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정말로 옳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은 이 영원한 것 세 가지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제대로 된 신앙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까? 자, 하나님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영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많이 그 하나님과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죠? 기도해야죠. 가장 기본적으로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한 만큼 우리가 영원한 것을 많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사람의 영혼이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그 어떻게 합니까? 그 영원한 것을 찾기 위해서 전도해야죠. 그 영혼을 구원시켜야죠.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우리의 눈이 항상 고정되어야 할 것은 영원한 것에 고정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말씀과 인간의 영혼에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개괄해서 종합해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첫 번째,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의 인격이 정말 예수님의 그 온화하신 모습,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겸손, 예수님의 그 섬김, 예수님의 그 gentleness, 신사다운 그 면, 그런 것들을 죽을 때까지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흰옷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천국에 들어가, 천국 잔치에 들어가려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흰옷을 입어야만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흰옷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알려면 내가 1년 전보다는 지금 그래도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더 온유하고 더 겸손하고 더 섬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신앙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라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결국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한 사람을 구원시키고 그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세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는데 내 온갖 에너지를 쏟으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종합하면은 영원한 것은 세 가지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영혼이 영원하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세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동시에 어떤 한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를 돕고 양육해라라는 말씀으로 성경의 모든 것이 종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손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큰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만 명 모아놓고 목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한번 설교하면 5천 명씩 3천 명씩 모이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5천 명 3천 명은 20세 이상 성인들만 남자 성인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과 어린아이까지 다 합치면은 뭐 만 명 2만 명 모였겠죠. 예수님이 한번 설교하면 그렇게 많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군중을 믿지 않으시더라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 그들은 어려운 설교를 하면 다 도망을 치기 때문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설교를 했을 때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원하는 것은 먹을 떡을 원하는데 무슨 생명의 떡 알아들 수도 없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서 그냥 순식간에 다 흩어져 버립니다. 다 없어져요. 마지막 누가 남았겠습니까? 예수님 곁에 열두 제자만 남았어요. 열두 제자만.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셨잖아요. 열두 제자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목회하는 것은 큰 목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열두 명의 제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열두 명을 키운 목회를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제대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두 명이 열심히 노력해서 또 제자들을 키웠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키워가지고 오늘날 지금과 같은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역의 모범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한 인간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역입니다. 저는 그 사역이 우리 모두의 사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에 대해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가장 가치를 두고 집중해야 할 것은 그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을 만나고 한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세울 것이 무엇이냐? 내 자랑이 무엇이냐? 내가 키운 너희가 아니냐? 라고 사도바울이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도바울은 결국 이 땅을 자기가 평생을 사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서게 될 건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라고는 딱 하나 있다. 내가 온 정성을 다해서 온 에너지를 다해서 키운 바로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20년도 하시고 30년도 하시고 뭐 40년도 하시고 오랫동안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보여드릴 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한 번도 복수로 쓰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들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딱 하나로만 씁니다. 항상.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 딱 한 가지 뜻이에요. 하나님 뜻.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구속사역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이르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베이비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잘 양육돼가지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딱 서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 전파하고 복음 전파해서 그 사람이 정말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여러분? 그 전도한 사람 중에서 그냥 전도했다 하는 것에 예를 낳는 거예요. 예를 낳는 거. 예를 낳고 난 다음에는 그 애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예를 키워야죠. 그래야 이제 사람 몫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몫을 할 수 있도록 애를 잘 키운 사람이, 그러니까 전도해서 잘 양육한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요, 저는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어떤 성도는 개인적으로 불러서 성경 공부합니다. 일대 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한 사람을 불러서 포텐셜이, 잠재력이 있는 사람을 부릅니다. 불러서 일대일로 성경 공부해요, 저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장성한 분량에 자랄 때까지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합니다. 왜냐? 그 사람이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내 세울 수 있는 자랑스러운 그 한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직장생활 저는 했었어요. 한국에서 직장생활 하는데 점심시간이 되면은 저희 직장 여의도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여의도 광장에 가서 전도를 했었어요. 제가 이제 식사를 한 20분 만에 빨리 먹고 나머지 한 40분 50분은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야. 그런 삶을 항상 살았습니다. 그러다 유학을 왔어요. 유학을 왔는데 한 유학 온 지 한 2, 3년 만에 어떤 이메일이 왔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이메일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형제님은 저를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형제님이 옛날에 여의도에 계실 때, 여의도에서 전도할 때, 저는 그때 중소기업회관이라는 게, 여의도에 중소기업회관이라고 있어요. 그 중소기업회관에 다니고 있었는데, 형제님이 그 전도해가지고, 형제님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또 성경 공부도 몇 번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만나지 않았는데 한국에서 IMF 사건이 있었잖아요. IMF가 터져가지고 실직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실직이 됐대요. 실직이 돼가지고 너무 그 상태가 어려우니까 갑자기 내가 생각이 나더래요. 아, 그분을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하고 우리 직장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더니 이제 내가 그만 사직하고 유학을 왔다는 소리를 듣고서 그분이 내가 다니던 교회를 또 찾아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내가 다니던 교회에 계속 다니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 이메일을 알아가지고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온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형제님 때문에 그때 복음을 전파받고 지금 제가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지금은 주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품고 선교하기 위해서 그 명함을 아트 명함이라는 게 있대요. 명함인데 그냥 명함이 아니라 아트식으로 아주 멋있게 만든 명함이 있대요. 그 명함 아트 명함 회사를 중국에 만들어서 중국 사람들을 고용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을 시키면서 동시에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국 형제님이 저에게 복음을 전파해 줘서 이런 결과가 있게 됐습니다라고 이메일을 저에게 보내온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 천국에 가면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전혀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와가지고 인사할 거예요. 오, 반갑습니다. 어이, 당신 누구세요? 아, 형제님은 기억할지 모르시겠지만 길거리에서 예수천당, 지옥 불신, 불신 지옥 이렇게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영감을 받고 하나님을 영접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런 인생이 결국 하나님 보았을 때는 성공적인 인생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국 이제 그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미국인 목사님인데 설교하시는 모습을 내가 한번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주 그 한국말로도 번역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좀 유명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설교가. 아프리카 가면 카멜룬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카멜룬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된 여자분 두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은 의사하고 한 분은 간호사입니다. 여자분 두 분인데 거기서 40년이 넘게 거기서 선교를 하셨어요. 두 분이서.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할 나이가 훨씬 넘었는데 나이 80이 다 돼가지고도 계속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서. 근데 하루는 그날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밥을 차를 쭉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 차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전부 다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반면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이제 어떤 부부가 소개됐는데 그 이 부부는 나이 50대 중반에 돼가지고 조기 은퇴를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조기 은퇴를 해가지고 좀 이게 잘 살려고 이제 조기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플로리다에 가서 큰 저택을 하나 사고 또 보트도 하나 삽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즐거운 생활을 만끽해요. 거기서 좋은 취미 생활도 하나 갖게 됩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는 아름다운 조개 껍질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개 껍질을 다 주워가지고 집안에 장식하는 그런 취미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행복한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 동의하세요? 선교하다가 갑자기 죽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요트 타고서 즐겁게 생활하면서 아름다운 조개 껍질을 많이 모아놓는 그런 삶은 행복한 삶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정성스러워서 모아놓은 조개 껍질을 가지고 주님 보세요. 네, 이렇게 멋있는 조개 껍질을 많이 모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세요. 이 썬틴 멋있잖아요. 내 얼굴 멋있지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써서 보디빌딩도 많이 했습니다. 내 몸도 많이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좋지요.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의 행복과 이 땅에서의 불행이 하늘에 가면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출발은 과연 우리가 무엇에 목표를 두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준비해 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2008년에 책이 한 권 출판이 됐는데 미국과 한국에서 크게 히트를 쳤습니다. Half Time이라는 책입니다. Half Time. 밥 버포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인생의 초반과 종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프타임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전반부에서는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뛰었다라고 한다면은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성공이 아니라 의미를 향해서 뛰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에서 사람들은 보통 어떤 불안감 때문에 축적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저축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근데 인생의 후반부에 가서도 여전히 어떤 축적하는 삶, 모으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삶은 추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종반전에 간 사람,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선 사람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어디다 투자하고 어떤 마무리의 인생이 정말로 좋은 인생이고 의미 있는 인생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의미를 찾지 못하면 방황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학교에 다닐 때까지는 의미를 찾는 인생입니다. 또 의미를 찾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나이가 50이 됐는데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삶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시야가 아직도 이 땅에만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인생의 학생인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경륜이 10년, 20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 땅에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인지 아직도 마음속으로 확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신앙의 초보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살아오고 계십니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인간의 영혼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부양에까지 우리의 인격이 자라가기를 원하시고 어떤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 사람에게 전도하고 그 사람을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 결단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내 초점을 맞추면서 내 눈은 이 땅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 이제 내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선 내 인생은 이제부터는 의미를 찾는, 영원한 것을 찾는 그런 인생이 되겠다라고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심으로 지금부터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